김원경의 브런치 클래식.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푸치니 오페라죠. 잔닌스키키 코믹 오페라에 대해서 줄거리 설명해 드리고 아리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보고 가세요.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잔닌스키키는 시성 단테의 연옥편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포르차노가 대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페라의 내용 자체가 그냥 유산과 사람들의 욕심에 대한 건데, 이 오페라의 배경이 1300년대 피렌체예요.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엄청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대들을 이 지옥의 땅에서 극락으로 이끌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비판을 하려고 만든 내용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코믹 오페라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렇게 좀 공연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짧은 오페라 할 때 이렇게 얹혀가지고 같이 오페라를 하기도 하는 그런 오페라예요. 푸치니 하면 라보엠. 나비 부인, 뭐 이런 유명한 그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푸치니 스타일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푸치니가 코믹하게 쓴 유일한 오페라이고, 오페라의 주된 내용은 유산 상속이에요. 등장인물이 여러분 몇 명이 나오느냐. 걔가 지금 열댓 명이 나옵니다. 열댓명 나와요. 여러분 열댓명 이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그 유산 상속을 해주는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자의 이름이 부오조. 이태리 말로 부오조예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오미오 바피노 까로를 부르는 라우레타. 라우레타가 오미오 바피노를 왜 부르는지 나중에 알려드려요. 그럼 상대가 있을 겁니다. 그 상대의 이름이 리누치오. 오페라 제목이 잔닌스키키잖아요. 잔닌스키키. 이 사람도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 라우레타의 아빠입니다. 요 정도 알면 돼요. 곁다리로 약간 들어볼 만한 이름은 지타. 그 사람은 이제 리누치오의 부모 대신 이제 그분을 키운 보호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보호자 아저씨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침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그 유산을 탐내는 친척들이 와르르 몰려왔습니다. 이때다, 나도 한몫을 챙겨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노라 한 거예요. What? 그래서 지금 다 친척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산 상속이 밝혀지고 나서 리누치오가 라우레타랑 결혼을 하겠다고 숙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요. 그때는 이 숙모가 노발대발하면서 나 지금 유산도 못 받게 생겼는데 지금 가난한 라우레타하고 네가 지금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얘기를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리누치오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여자친구 라우레타랑 상의를 해요.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라우레타의 아버지가 굉장히 박식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위트가 있으시고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상의를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잔닌스키키가 알게 됩니다. 그 지타라는 그 숙모라는 사람, 리누치오의 보호자 되는 사람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네가 감히 우리를 깠어? 하고 약간 열받아 하죠. 그럴 리가 하면서 열받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이 결혼은 반대일세.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라울 했다가 막 발을 동동동 구리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떡하지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리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노래. 비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아리아는 CF에 많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첫눈에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진짜 내용은 이제 아빠를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철없는 티네이저 딸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우리 이제 저기 포르탈로사 거기 피렌체에 있는 그 반지 파는 그런 거 귀금속 을지로 귀금속 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가지고 우리 반지 살 거야. 만약에 아빠가 허락 안 하면 나는 아르노 리버 아르노 강 거기 피렌체 여러분들 다리 가보신 분들 있죠. 그 흐르는 강 이름이 아르노예요. 아빠가 아빠 허락 안 해주면 나는 그 아르노 강에 가서 뛰어들어서 확 죽어버릴게. 당장 나를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 제발 아빠 막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다시 이제 장면이 바뀌죠. 그리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잔인스키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유산을 받던지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잔인스키키한테서 묘안이 떠올라요. 뿅. 그래서 잔인스키키가 고안해낸 게 아 저 사람이나 나나 늙은 거 비슷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대역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시체를 감춰라. 내가 대신 누워 있을 거니까 공증 받는 사람 오면 내가 새로운 그 유언을 남기겠다 하고 친척들하고 쿵짝쿵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척들하고 쿵짝쿵짝할 때 뭐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지금 불법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지금 위조를 하는 거잖아요. 유언장을. 만약에 이 사실이 새어나갈 경우에 공범, 위조범 모두 다 팔목 잘리고 피렌체 밖으로 추방당한다 라고 다 이렇게 지장 찍고 했겠죠. 인감 도장 갖고 와서 찍고 했겠죠. 이거를 증명을 딱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했어요. 약속해줘. 약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공증받으러 왔죠. 자기가 이제 부호조인 척 누워있죠. 스키키가 누워있어. 아 그래 나의 유산은 나의 친구 잔닌 스키키에게 모두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sa vuoi che l'imparto è già mi spicchi?
Simone, lo so, io quel che vuole già secchi. (웃음) 원래 친척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기로 하고 이거를 합의를 본 건데 자기가 꾀를 쓴 거죠. 그래서 공신이 그걸 공증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됐다? 찬니스키키게 됐습니다. 친척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이고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손목 잘려서 쫓겨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잔닌스키키, 라우레타, 그 다음에 리누치오. 왜냐면 얘네들은 결혼하니까 좋고 아빠도 이제 도망치니까 좋고 그래서 셋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듀엣이 라우레타 미아라고 나의 라우레타라는 듀엣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서 이제 우리 피렌체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 듀엣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오페라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잔닌스키키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이렇게 되묻게 되는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요. Ditemi voi, signori, se i quattrini di Buoso potevano finir meglio di così. Per questa bizzarria m'han cacciata all'inferno. E così sia. Ma con licenza del gran padre Dante. Se stasera vi siete divertiti, concedetemi voi l'attenuante.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페라에 대한 조금 관심이 생기셨거나 잔닌스키키 하면 한번 보러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페라와 관련해서 혹은 푸치니 아니면 뭐 노래 아니면 다른 오페라나 성악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합니다. 안녕. If you like this video, hit the like, drop the comment below, subscribe this channel. Thank you so much, friend. See you later. Bye.